네, 안녕하세요. SK 연습소 박종훈입니다. 계속 이제 개인 훈련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 산도 타고, 헬스 같은 거 타고, 여러 가지 운동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잘 먹으면 잘 자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뭐, 우선화 제품 먹고 나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적은 없더라고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약 저약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먹은 약 중에서는 우산화가 제일 편하고 제일 효과도 많이 봤어요. 아내가 이제 임신 준비 때문에 이런 저런 약을 찾다 보니까 우산화 제품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제 정우, 이정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일단 아침에 일어나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그다음에 헬스병 먹고 거의 제품 다 먹고 있어요. 꾸준히 먹었을 때 일단 뇌형체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 아픈 것도 덜하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듣거든요. 뭐 전국의 아내분들, 뭐 여성분들 크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햇빛도 많이 못 보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햇빛도 많이 못 보고 하는데도 엄청 건강해요. 항상 약 덕분이라고 말도 하고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한테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올해 2021년에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아 화이팅!